자, 그래서 계속해서 치타는 빠르게 달리나요? 할 건데, 선생님이 맨날 바로 하지 않고 차근차근 하죠. 오케이. 누가다부터 먼저 만들라고 늘 얘기합니다. 치타가 달린다부터 먼저 만들란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치타가 달린다 이러면 누가다를 만든 거고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치타가 달린다는 뭐예요? 치탈. 자, 치타 이름신데 하나니까 써야죠. 치타. 치타 run. 오케이. 누가 run? run의 뜻은 뭐고? 달리다는 무슨 시고? 하다시며, 그러면 하다시도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 아니고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고, 그러면 하다시 문장 하기로 했으면 이제 do가 들어가서 run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지, 아니면 does가 들어가서 run이 아니고 runs가 되는지죠. 오케이. 그래서 이 속엔 do가 들어가요, does가 들어가요? 그렇죠. does가 들어가야죠. 치타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it으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he나 she나 it이 하다시를 가지고서 누가 뭐 한다를 만들 때는 does가 들어가죠. 그러면 치타 run이 아닌 것 같은데 치타가 달린다는 치타 run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런즈를 해야지. does가 들어간다며. 잠이나. 그치? run이 아니고 runs를 해야지. 그래야 does가 들어 does에 있는 s가 삐져나와야 될거 아니야. 하다시 밖으로. 됐습니까? 치타가 달린다. 치타 runs. 그럼 이제 묻는 말 만들기 시작한다. 치타 runs는 누가다고? 그러면 묻는 말 누가 니 만들 거야? 치타가 달리니는 뭐예요? 더즈어 치타 런. 그러면 이제 문상 완성하자. 치타가 빠르게 달립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지. Does a cheetah run fast? Does a cheetah run fa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치타 귀찮아서 대답할 때 앞만 길어봤자 못 써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치타가 있을 자리에 치타 대신에 it이 들어 있으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죠. It runs fast. 오케이. 누가다부터 먼저 만들어야죠. 그것이 달린다. 그 다음에 fast, 빠르게 달린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Yes, it runs fast. Yes, it runs fast. 다음 문장. 그는 그 공을 어떻게 치나요?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누가다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누가 그가 뭐 한다 친다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가 친다는 뭐예요? 그렇지. He hits. 아주 멋지게 잘했어. 그렇죠. hit의 뜻이 치다죠. 그러면 하다시니까 비동사 쓸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제 고민할 건 두냐 더즈냐인데 두가 들어가요 더즈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 이유는 누가 하는 행동이니까 he가 하는 하다시니까. 그래서 히시 더즈가 들어가면 하다시 끝에 s나 es가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가 친다 누가 다 만들었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분. 그래서 그가 친다 he hits. 그럼 이제 묻는 말 만들기 시작할 거야. 그가 치니 does he hit. 그렇지. does he hit. 이제 문장 완성할 거야. 그는 그 공을 어떻게 치나요? How 그렇지. 뭐라고? does he hit the ball? How does he hit
그렇지. How does he hit the ball? 하면 어떻게 치는지. 오케이. 그래서 그가 친다는 he hit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걸 묻는 말, does he hit. 이 부분을 만들기가 제일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야. How does he hit the ball? 오케이. 그럼 대답하는 사람이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게 있나요? 그렇지, 더볼, 그 공.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그렇지, 그것이라고 하면 되지. 그 공은 그것이니까 it으로.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의 말 속에 더볼이 있어야 할 자리에 더볼 대신에 it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볼이 안 보이고 it이 보이니까 문장의 대답이 이렇게 되죠? 이 히시야, 히치야. 그렇죠. He hits. 누가 다 만들었네? 그가 친다. 그 다음에. 자, 그가 친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치는지 얘기해야지. 무엇을? He hits 한다. 무엇을? It을. 그렇지.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지, with, a, bat. 오케이. 그래서 그가 그것을 칩니다. 방망이로라는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는 방망이로 그것을 칩니다. With a bat. He hits it with a bat.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고, It's a 더블 대신 그렇죠. 왔어요. double 대신 왔고, with a bat의 뜻이 방망이로라는 뜻이니까 질문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어떻게 방망이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with a bat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How 그렇지. 얘는 how가 돼서 앞으로 날아가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던 does가 앞으로 나와서 does he hit을 만들죠. How does he hit the ball? He hits it with a ba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너는 그 공을 어떻게 잡니?를 차근차근 만들어 볼 건데요. 누가 다부터 만듭니다. 오케이. 그래서 네가 잡는다가 누가 다죠? 누가 다. 누가, 네가 뭐 한다? 잡는다부터 먼저 만듭니다. 네가 잡는다. You catch 그렇지. 캐치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하다시니까 MR is 쓸 필요 없고요. 누가 다 만들었네. You catch. 그러면 여기에 do가 들어가서 catch 그대로 쓸 건지 아니면 does가 들어가서 catches로 바뀔지 고민할 차례인데요. do가 들어갑니까? does가 들어갑니까? 그렇죠. you가 하는 행동이죠. he, she, it이 하는 행동이 아니고 you가 하는 행동이니까 you catch 하면 그냥 되게 간단하게. 오케이. 그래서 문장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분, 누가다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잡는다는 뭐고? You catch You catch. 이제 묻는 말 만들기 시작할 거야. 너는 잡니? Do you catch? 문장 완성. 너는 그 공을 어떻게 잡니? do you catch the ball? 그렇지. How do you catch the ball? How do you catch the ball?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이 안만 길어봤자 써먹을 게 있나요? 뭐죠? The ball.
그렇죠.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이 더 볼을 쓰지 않고 더 볼이 있을 자리에 그 공, 다시 말해 그것이란 말로 대신 쓰죠. 그래서 더 볼이 안 보이고 대신 그 자리에 it이 보여요.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I catch it. 그렇지. 핸드. I catch it with one hand. 뭐라고요? With one hand. With one hand. 오케이. 그렇죠? I catch it with one hand. I catch it with one hand.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어요? Isn't a ball 대신 그렇죠. 왔고요. The ball 대신 왔고, with one hand의 뜻이 한 손으로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어떻게? 한 손으로. 어떻게? 한 손으로. 서로 짝이 잘 맞나요? 어떻게 잡니? 한 손으로 잡는다. 어떻게 한 손으로 서로 짝이 잘 맞죠? 그래서 with one hand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Double. 그렇지. 여기에 들어있던 하다시 속에 들어있던 do가 일로 나오고 I는 you로 바뀌니까 do you catch? 하면 묻는 말 됐죠. How do you catch the ball? I catch it with one hand. 오케이. 잘했고요. 자미나. 선생님, 자민이 읽기 실력이 자꾸 떨어지는 게 걱정돼서 자민이한테 추가적으로 뭔가 연습을 좀 시켜야 되겠어. 읽기 훈련하는 읽기 연습할 자료를 선생님이 지금 보내줄 거야. 지금 그 파닉스 너 자꾸 너무 까먹고 있어가지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것도 따로 공부해야 돼. 안 그러면 영어 읽기가 안 돼, 영어 읽기가. 알겠어? 선생님이 카톡으로 링크를 하나 보내줄 건데, 그걸 클래스 카드에서 열면 돼. 알겠습니까? 클래스 카드에서 열 거라고 이렇게 선택하면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 수고했어요. 안녕. 수고했어. 오늘 잘했어. 안녕. 빠이빠이. 내일 봐. 아, 내일이 아니고 모레구나. 안녕.